유언장을 남기는 방법,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판넬로 한번 그 유언의 작성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언장입니다. 유언장. 네, 유언장. 자, 1번.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는 큰아들 승민에게 준다. 2번. 내가 갖고 있는 마포의 땅 500평. 500평입니다. 첫째 딸. 500평 받으세요. 저에게 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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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예, 예, 드릴게요. 그리고 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은 우리 막내딸 지민에게 줘라. 그리고 이거 중요합니다. 내 마누라는 외도했으니 한 푼도 물려줄 마음이 없다. 2018년 1월 2일 새해 첫날부터 똘똘 친서. 네, 이거 봤는데 이렇게만 해도 유언장이 이게 됩니까? 중요한 거는 네. 열심히 읽어주셨지만 네. 아무런 효력이 없는 유언장입니다. 네. 이거는 왜냐면 우리 민법에서는 유언장의 그 형식을 굉장히 엄격하게 갖춰야만 유언장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해놨어요. 네. 이유는 왜냐면 자식들이 돈을 조금 더 가져가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예 다른 사람이 작성해서 내가 작성한 것처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우선은 네. 이거는 이걸 한번 직접 쓰셔가지고 네. 뚜껑을 열어서 사인이 예. 뭐가 잘못됐는지 시청자분들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많이들 접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만 먼저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었는데. 예. 자. 이 유언장 같은 경우에는 민법의 여러 가지 유언장의 이제 유형 중에서 네. 자필증서라는 유언장이에요. 자필증서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내가 스스로 쓴 유언장이다라는 의미인데요. 이걸 만약에 자필증서로 썼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빠진 게 있죠. 네. 박돌돌 이름은 있는데 날인이 없습니다. 그죠, 여기에 도장을 딱 찍어야 되는 거고요. 도장을 찍어야 됩니까? 사인을 해야 됩니까? 사인은 안 됩니다. 사인 안 됩니다. 사인 안 되고요. 사인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도장도 반드시 인감 도장이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네. 그건 아니고요. 그냥 도장이나 아니면 지장도 무방합니다. 네. 하지만 사인은 안 된다는 거고요. 사인 안 되고 도장은? 그러면 도장만 찍으면 이게 될까요? 안 됩니다. 네. 왜냐면 주소까지 유행어가 안 됩니다. 예, 유행어입니다. 예, 예. 주소까지 써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에서는 현재 사는 곳 그렇습니다. 네. 보통 자기가 사는 곳을 이제 적어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유언 전문을 쭉 쓰고 그 다음에 날짜, 주소, 이름, 그 다음에 날인까지 네, 여기다 써주세요. 주소라고.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일을 안 썼다라 그러면 그래도 안 됩니다. 아 그러면 이거 한글로 만약에 일, 날짜 2008년 1월까지 딱 쓰신 거예요. 네. 그냥 그렇게까지만 딱 쓰시면 안 되고요. 날짜 며칠이었는지까지 다 꼼꼼하게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시간은 안 들어가도 되죠? 시간은 안 들어가도 됩니다. 네네. 그리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실제로 판례 중에 주소를 여기에 안 쓰시고요. 유언장을 담은 봉투에 써놓으신 거예요. 봉투에다가 주소를 딱 써놓으시고 실질적으로 이 유언장에는 없었어요. 그런 경우에 판례는 그래도 유효하다라고 인정을 네. 해줬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소가 들어가 네. 있기 때문에 유효하다라고 해줬고요. 조금의 뭐 팁을 더 드리자면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 정확하게 주소를 적어주시는 게 나중에 분쟁을 없앨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수도 적어야 되나요? 평수까지는 뭐 안 적으셔도 되겠지만 뭐 갖고 있는 아파트가 여러 개일 경우에는 만약에 그럴 때는 분쟁이 생길 수가 있고요. 네. 왜냐하면 여기도 보면 이 집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뭐 이게 내 거네 저거 내 거네 그러면서 싸울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써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날짜, 주소, 이름, 도장. 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저 정도로만 써도 되나요? 내용은 조금 더 구체적이면 좋겠지만 의미가 통하면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주소가 정확하게 그리고 월하고 이제 해당 일까지 그다음에 네. 꼭 도장을 찍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유언장의 조건부로 유언을 남기면 그걸 어떻게 형식적으로 지키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조건부로 유언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내 손자가 대학을 가면 대학을 가면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그 부모님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분도 계시는데 조건부 유언장이라고 하더라도 유효합니다. 다만 네. 그 조건이 성취됐을 때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만약에 대학을 못 갔어요. 그러면 그 조건이 성취되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돈을 받아갈 수 없다. 라는 결론이 되는 거죠. 예. 네. 그 유언자가 이렇게 작성을 쫙 했는데 작성하고 난 후에 네. 이게 증거잖아요. 그렇죠. 다 했는데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수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간혹가다 수정을 네. 안 하시고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인데 이걸 아파투라고 쓰신다거나 아, 예, 예. 뭐 아니면 뭐 지민인데 갑자기 뭐 지만이라고 지만이, 예. 이렇게 뭐 한다거나 네. 이런 명백한 오기들이 있어요. 명백한 오타, 뭐 오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경우에는 수정을 안 해도 이렇게 의미가 통하면 인정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다만 너무 이게 잘못 쓴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지우고 보통 이렇게 수정을 하잖아요. 다시 쓰잖아요. 그럴 때는 다시 도장을 꼭 아. 찍으셔야 돼요. 수정한 부분에 도장을 꽉 찍어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왜냐하면 예. 이거는 도장을 내가 안 찍으면 나중에 누가 자식들이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지우고 좀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정한 부분은 반드시 날인을 해야 됩니다. 네. 자, 이제 잘 보셨으니까는 이제 방법적으로 이제 많이 아실 텐데 도장은 뭐 그 인감도 가능하고 막도장도 가능하다는 거. 예.